상담자가 나가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뭐 상담자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또 와서 앉아도 돼. 뭐 앉아있을 때 상담자가 너 왔으니까 내가 나간다 그러면 떠오라고 하고 뭐 상담자가 뭐 어떻게 할 거야.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. 나가라고 하는 것밖에. 지금 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좀 그런 말을 상담자가 좀 절박하구나 해서 상담자를 설득을 시키든 내담자가 설득을 당해서 변하든 이런 걸로 좀 받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나가도 뭐 우리 센터 아니어도 뭐 딴 데서 상담받으면 되잖아. 이런 것도 사실 좀 있어요. 얘가 뭐 학교도 아니고.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내담자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걱정돼서 얘기를 했고.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. 살면서는 자식도 크면 갑자기 길을 가야 되는 순간이 있듯이 뭐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. 갑자기 길을 가야 하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다시 합의를 해서 같은 길을 가야 하거나 그런 순간들이 온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런 순간에 상담자가 진짜 가장 절실하게 마지막으로 애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선택하고 같이 가거나 갈라서 자. 전 그걸로 생각하거든요. 벌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표현은 나가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거기서의 관계 갈림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.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말을 하는 상담자도 되게 절실해요. 같이 하면 좋지 뭐 나쁠 게 뭐가 있어 내가.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 그게 좋게 떠나든 안 좋게 떠나든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.